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큰 변동폭은 없는 양상입니다. 조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양상인데요. 어떤 변수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난밤 그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그 두 지역에서 출현한 재료의 차이가 증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국채를 대사주겠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 ISM 제조업 지수의 급락 소식이 전해졌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수의 조정을 야기했습니다. 유럽은 지난달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추가 집행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재환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에 대한 안도감은 단계적으로 크게 우려감은 단계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스페인 역시 그 은행권 자본 확충과 부실 자산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유럽 안도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다소 조정을 받았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0월 말에 있었던 허리케인 샌디가 생산의 위축을 가져왔지만 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히려 기조 효과를 생각한다면 다음 달에는 제조업 지수의 큰 폭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그 생산 지표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자동차 판매와 같은 소비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주가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12월 초반 장세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럽 안도감 그리고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럽은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거의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개선되었고 그 유럽의 안도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와 산업제주의 일시적인 강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데다가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이들 업종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IT 업종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크리스마스 등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그 12월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인데 IT 업종의 다른 업종에 비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IT 업종에 대한 매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